스트림 리소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낫겠죠. 기본적으로 스트림 리소스는 스트림 언폴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 점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스트림 어디 있나요? 언폴드. 요 여기서 봤던 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상기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림 리소스에서 펑션, 첫 번째 펑션, 두 번째 펑션, 세 번째 펑션에서 세 개의 펑션을 가져요. 첫 번째 펑션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펑션이고, 세 번째 펑션은 데이터를 마감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받아오는 것을 중단하는 것, 가운데 있는 건 뭐겠어요?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파일을 열고 연 파일을 두 번째 펑션에 전달하면은 두 번째 펑션에서 이 파일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데이터 파일 이렇게 하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홀트는 끝난단 말입니다. 끝낸다는 의미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 번째 펑션이 호출됩니다. 세 번째 펑션은 파일 클로즈, 그러니까 오픈했던 것을 클로즈하는 것이 세 번째 펑션이 되죠. 요게 기본적인 리소스입니다. 그런데 밑에 예제가 있어요. 요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VS 코드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같이 보도록 하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 지우고, 이게 교재에 있던 내용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프 모듈에서 카운트다운이라는 데프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펑션이 슬립 펑션, 세이 펑션, 그리고 타이머 펑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타이머 펑션을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스트림 리소스입니다. 리소스에서 첫째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끝내는 것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에요. 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느냐 하니까 along times를 호출했습니다. along times를 호출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지금 시각,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오후 6시 18분 52초라는 뜻이에요. 그죠? 요 값이 여기로 할당됩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 있는 거는 지워 날려버리고 요 52라고 하는 것만 여기 전달되죠. 그래서 60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7이 되죠. 그 7이라는 숫자가 다음 펑션으로 전달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7이라는 숫자도 전달되었습니다. 얘가 7이 0는 아니죠. 0가 아니니까 이건 아니고 카운트 여기 걸리겠죠. 여기 걸려들면은 1초간 슬립을 했다가 슬립 호출하죠. 슬립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잠시 1초간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는데 리시브 애프터 이런 게 있는데 뭔지는 좀 이따 다시 보죠.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합니다. 인스펙트 카운트. 그러니까 우리 카운터 전달받은 7이라는 숫자가 요렇게 드랙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 인스펙트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화면상에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카운터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1 해서 다시 얘가 실행이 됩니다. 7 마이너스 1 되었으니까 7은 6이 되죠. 6은 여기 안 걸리죠. 안 걸리니까 여기 다시 걸리겠죠. 다시 걸리면 1초간 머물렀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실행됩니다. 이번엔 6이 되겠죠. 6이 되어서 화면에 출력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카운트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죠?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면 중단되는 겁니다. 그죠? 0이 되면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번에는 6시 20분 41초입니다. 41초인 경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시간 타이머, 어랑 타이머에서 41이라는 숫자가 여기로 전달되죠. 이 두 개는 안 쓰니까 밑에 언더바가 있죠. 언더바가 붙었다는 건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41 들어가고, 그럼 60 마이너스 41, 19 마이너스 1, 18이 되겠죠. 18이라는 숫자가 여기로 전달되고, 그죠? 전달되면 여기서 처음에 18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17이 되어서 다시 전달되죠. 카운트 마이너스 1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카운트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1이 된 값이 전달되고, 그죠? 또다시 실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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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나중에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면 여기 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 끝나게 되면은 이게 끝나면은 홀트가 됐잖아요. 홀트가 되면은 여기서 펑션에서 nil
하고 엔드 됩니다. 그럼 이 여기 있는 전체 흐름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s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say는 스폰, 새로운 우리가 스폰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컨커런시, 중급 4년차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냥 프로세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프로세스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이 펑션 말고 컴퓨터가 별도의 자원, CPU와 메모리 공간을 CPU 자원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별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S command say text 그래서 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hello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hello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컴파일 해야 되겠죠? .lib 해서 얘는 temp.exs 됐죠? 그다음에 import countdown 하고 가져왔죠? 다음에 countdown에 우리가 countdown 에 say 그리고 argument는 hello 이렇게 전달해 보죠. Hello. 들리나요? 다시. Hello. 본토 발음 같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지금 이 명령어 컴퓨터 명령어 컴퓨터의 OS에게 OS command say say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했고 argument로서 hello를 전달한 겁니다. 그죠? 만약에 헬로우보다는 우리 팀 주피터가 더 좋겠네요. 팀 주피터. 팀 주피터. 아, 예. 본토 발음 같네요. 자, 이것이 세이 이 내용이에요. 슬립은 1초간 있다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밑에 예제를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에다가 스트림에서 담았습니다. 프린트에서 이 프린트라고 하는 곳에 프린트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의 카운트. 카운트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카운트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얘 카운트다운을 임포트 했으니까 카운트다운.say 할 것 없이 그냥 say 하더라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카운트다운.count가 아니라 그냥 카운트 하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카운트 어디 있죠? 카운트가 카운트다운에 카운트 값이 없네요. 자, 카운트라는 거 여기 카운트다운에 타임을 가져왔네요. 자, 요건 다시 치우고 카운트는 카운트다운에 타이머 카운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카운트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펑션, 그냥 펑션입니다. 55.119로 나가는 어떤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펑션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프린트에다가 요걸 담을게요. 이 카운트를 잠깐만 say의 팀 Jupiter 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Jupiter. 예, 동작하죠. 앞에 countdown이라고 하는 걸 안 붙이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다음번 이 프린트에다가 count를 stream에서 익스포넷어요. 그래서 stream 위치 우리 지난 에피소드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그 위치입니다. 그죠? argument로서 function ioput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펑션이 이제 두 개가 됐어요. 하나, 두 개. 얘는 어떤 거죠? 예, 55.11910 여기 있고 그리고 새로 하나 추가된 펑션이 여기 40.1191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개. 아래쪽에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스피커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펑션 이제 세 개가 준비가 됐죠?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순수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번에 40.119, 40.119, 55. 제일 처음에 넣은 게 55.뭐뭐였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아무런 그게 없고 요렇게 이남에다가 던져 줘야지. 이남으로 들어갔죠. 테이크 5 다섯 개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동작을 합니다. 52, 51, 50, 49, 48 됐죠?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가 리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이남 투 리스트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결과값은 달라요. 왜냐하니까
초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시대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할 때하고 다르고 여러분이 할 때하고 다르죠. 근데 결과값은 다르지만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 이것이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스트림에 들어있는 펑션, 스트림에 들어있는 리소스라고 하는 펑션이 하는 역할이에요.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준비된 데이터를 반납하고, 반납이 아니라 데이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끊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를 받을 통로를 열고 데이터를 받는 통로를 닫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메커니즘, 이것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리소스의 역할입니다.